안녕하세요. 태국 도령 인사드립니다. 스마트 도령, 태국 도령. 또 영상이 뜨자마자, 올라오자마자, 빠르게, 잽싸게 달려오셔서, 시청해주시고, 엄지척 눌러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또 들어왔었던 질문 중에 한 가지인데요. 신을 좌정시키는 굿이 있는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신을 좌정시키는 굿이다. 그거는 있어요. 좌정시키는 굿은 뭐냐면, 편안하게 그게 앉을 줄 안데, 제 영상 뒤에, 제 뒤로 어느 분이 보이죠? 제 뒤로 부처님이 좌정해 계시죠. 여기 부처님하고 이 사이드 여기 왼쪽에는 신령님들이 좌정해 계셔요. 또 어떠한 신령님은 입성해 계신 분도 있어. 서서 계신 분도 계셔. 그걸 입성해 계신다. 앉아 계신 분들은 좌정해 계신다. 그러니까 좌정이라는 뜻은 법당에 모신다라는 의미예요. 좌정하는 곳, 법당이나 이런 쪽에 편안하게 모신다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대감굿을 하면 대감 역할로 오시는 조상님을 집안에다가 좌정시키는 곳. 좌정시키면은 모시는 곳이 다 좌정시키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신들을 어떨 때에 모시어서 좌정을 하는가? 대부분 무당들이죠. 대부분 무당들이 신을 받아서 법당에 좌정시키죠. 그죠? 그리고 신기는 있지만 무당, 무속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업대감이나 사업대감으로 운을 받아서 모셔가지고 신주단지로 또는 대감상자로 해서 집안에다가 이렇게 법당, 신당, 법당처럼 꾸미지 않고 무슨 뭐 찬장이나 또는 아니면 조그만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좌정시키고 장사로 사업으로 풀어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좌정시키는 굿인데, 사실은 그게 좌정시킬 때, 그 좌정시키기 전에 이 운을 먼저 대감굿을 해야 되겠죠. 그죠? 무슨 굿당에 가서 이미 굿을 하겠죠. 근데 굿당에 가서 굿을 하는 거는 좌정시키는 굿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뭔가 신명으로 오시는 그 집안을 밝히기 위해서 오시는 신령님을 가려내서 대신 모시고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해갖고 모시고 와서 그 집안에서 또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행사를 하는 것이 좌정굿이에요. 뭐 굿은 굿이지 뭐. 굿이라는 거는 크게 하는 것도 굿이고 작게 하는 것도 굿이고 이름을 붙이면 굿인 거지 뭐. 네? 선왕에서 하면은 선왕굿, 산신당에서 하면 산신굿, 예? 천신당, 천신자리에서 하면 천신굿, 뭐, 조상님들을 좋은 데로 가시라고 하면은, 예? 천도굿, 뭐, 후거주 뭐, 그 다음에 성주신, 뭐, 집을 짓고서, 운이 들어와서 돈을 벌어가지고, 땅을, 터를 밀고서 집을 지을 때는, 거기다가 그 집터에서 성주굿도 하기도 하고요, 예? 그 집안을 편안하게 다스려 달라고. 그게 다 이름 붙이기 나름이에요. 굿이 뭐요. 두드리고 굿이고 막 꽹꽹꽹꽹 그건 다 굿인 거예요. 규모나 사이즈, 가격만 틀릴 뿐이지 다 거의 굿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신을 좌정시키는 굿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일단은 있다예요. 있다. 예. 왜냐면 신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또는 받들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모셔오든지 아니면 또 집안에서 그 터신굿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 신들을 좌정시키는 거거든요. 터신굿, 터신이 뭐요? 그 터에 있는 신을 편안하게 좌정시켜 주는 거예요. 좌정이 뭐예요? 편안한 거예요. 서 있고 앉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좌불 안석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앉지를 못하고 불안하게 서 있다. 서 있는 건 불안한 거예요. 편안하게 앉아 있어야지 이렇게 편안한 거지. 저도 이 의자에
좌정하고 있잖아, 이게. 예? 의자의 예, 안정, 응? 또는 좌정. 내가 이렇게 서갖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막 방송하면 여러분들 보기 안 좋잖아요. 불안하고. 저 사람 계속 서 있으면은, 응? 힘들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딱 앉아서 하니까. 그러니까 신령님, 조상님들을 이렇게 이제 어떠한 장소에, 편안하게 계시라는 뜻으로 제 의식을 하는 것을 좌정굿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한 굿은 종류가 많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을 뭐 좌정굿을 하면 뭐 신기가 없어지느냐 뭐 하느냐 그런 질문도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네? 그럼 신 좌정굿을 하면 신기가 없어지느냐? 신기 있는 거, 신기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신기는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응? 좌정을 시킨다고 해도 어느 장소에 모셔놓는다고 해도 그 사람 신기하고는 항상 그 신하고 소통이 되는 건데 그 신기가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신기, 진짜 이런 무속에서 이야기하는 신기라고 하면 그 신기는 안 없어지죠. 그리고 그 신기라는 자체는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이 클 때부터 그 신기의 기운이 범상치 않게 뭔가가 그 싹이 있어요. 그 기질이. 그거를 기운이라고 하고 기질이라고 하잖아요. 기질. 예? 어떤 사람은 싸가지 없는 사람들은 싸가지 없는 싸가지가 보인다고 하잖아. 싹. 새싹.